이 벨트가 있게 됨으로써 정말 자기가 원하는 누구든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생각해보니까 저 벨트가 위험하긴 하네요. 불륜이 더 심해질 수 있겠네. 그러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매력적인데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준 거니까. 날개를 달아줬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헤파이토스는 선물도 이렇게 주고 하면서 예. 굉장히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아까 헤파이토스가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자기가 올림포스 열두 신에 합류하고 싶어서 헤라에게 그런 선물을 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일만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집안에 소홀하게 되겠죠. 소홀하게 되니까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서 점점점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혼자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중에 누가 이 아프로디테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친동생. 아레스? 네, 아레스입니다. 전쟁의 신인가? 네,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죠. 어떤가요? 굉장해 보이네요. 네, 식스팩 있고 아레스네요. 네. 헤파이스토스와는 달리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이 두 최고의 신의 혈통에 걸맞게 아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몸매, 남다른 체격, 최고 미남이라고 꼽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남편인 헤파이스토스랑은 달리 이제 잘생긴 아레스에게 또 슬슬 마음을 주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와, 에이 참. 바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깨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팔도 걷히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만족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눈에 띄는 거 있어요. 벨트. 네, 벨트. 이걸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트의 효과를 보면서 아레스를 완전히 사로잡게 됐다. 진짜 잘못된 선물을 줬네요. 네. 네. 박지훈 도전트님, 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그린 또 그림도 재밌는 게 또 다른 그림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사랑을 나눈 이후의 모습입니다. 뭐 기진맥진했네요 지금. 네. 네, 아레스는 너무 깊이 잠에 빠져서요. 지금 반인반수 사티로스들이 이 소라 고등으로 큰 소리로 이제 깨우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반면 아프로디테는 불만족스러운 모습. 네. 아쉬웠나 봐요. 네. 뭔가 만족할 수 없다는 듯이 불만족한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사랑이 전쟁의 신마저도, 그러니까 전쟁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글쎄, 근데 이런 아프로디테의 불륜 행각. 예. 뭐 무사히 잘 넘어갔나요? 발각안 됐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발각되죠. 됐겠죠. 아, 그렇죠. 꼬리가 네. 길면 잡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날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을 날던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목격하고 만 거죠.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생각을 하죠. 찔렀구나. 예, 맞습니다. 헬리오스는 곧장 헤파이스토스에게 가서 두 신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맨 왼쪽이 찌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게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네. 번쩍번쩍 빛이 나죠. 그리고 당황해하는 모습의 헤파이스토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아프로디테에게 그 매력의 띠까지 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이 둘 사이 어떤 대화가 있었을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것 보게 조카, 이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다니 정말 슬프구려. 내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미래하는 장면을 목격했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둘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헤파이스토스가 생각한 벌이 뭐였을까요? 아내에 대해서는?
아, 벨트를 아주 그냥 잘라버려. 짝뚝짝뚝. 네. 예상되는 장면은 있죠. 만천하의 공개에서 아프로디테는 아레스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 얘기합니다. 그 저기 내 일터인 멤노스 섬에 잠깐 며칠 갔다 올 테니 잘 지키고 계시오 하고 집을 비우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멀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레스를 당당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겠죠.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멀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레스를 당당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겠죠. 이런 거 실제 있는 일이잖아. 실제로 이런 일도 있다요, 있대요. 드라마들을 여기서 따왔나 봐. 드라마도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런데 그냥 헤파이스토스가 그냥 간 게 아니겠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활짝 열리면서 돔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유리벽이 돼.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둘이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가늘게 청동실을 만들어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든 거예요. 야.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에 탁 쓰이게 됐죠. 그래서 둘은 꼼짝없이 알몸의 상태에서 올림포스 신들에게 발각이 되게 돼요. 야, 이거 현장을 제대로 덮쳤네. 네. 네. 다 있네요. 네. 헬리오스도 있고. 그렇죠. 제우스, 헤라도 있고. 헤라가 이러고 있죠. 아이고 두야.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자, 이렇게 보세요. 둘이 저를 속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합당한 벌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창피했겠다, 아프로디테. 예. 자, 그렇다면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더 잘 어울리는데? 이런 거 아니야?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쟤네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어머.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헤파이스토스 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화 문제. 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는데 일만 하고 그래서 자기랑 소원해졌는데 자기 책임도 날 외롭게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망신을 줘? 그러면서 더 이상 헤파이스토스와는 그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레스랑 아프로디테는 오히려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이 돼버리고 뺏겼네. 예. 게다가 오히려 올림포스의 대부분의 남친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아레스처럼 불륜 한번 해볼까.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야, 그러면 헤파이스토스 또 삐질 텐데. 헤파이스토스는 뭐 득본 게 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큐피드로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신입니다. 에로스가 바로 전쟁과 매력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화살을 가지고 천사처럼 날아다니죠. 아주 귀엽고 작은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화살이 있다고 그래요. 교수님, 그 네. 남신들이 오히려 아프로디테에게 더 욕심을 냈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아레스를 만나는 동안에는 다른 유혹은 없었어요? 있었죠. 아레스와 공식 커플로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남신들과 남자 인간들과도 아레스가 사랑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전쟁의 신인데 아레스도 또 당하는 거지 또 그렇게 네. 똑같이. 근데 헤르메스가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랑 아레스랑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 배나 더 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슬이 나를 묶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신들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좋으니 나도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불륜의 두 남녀를 욕하는 대신 나도 세 배 네 배 벌을 받고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와, 왜 이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신은 정말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굉장히 잘생긴 남자아이였는데 헤르마프로디토스. 저 주인공들 이름은 아닌 것 같아.
그 이름만 보면 이 둘이 페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헤르메스뿐만이 아니었어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도 아프로디테에 대한 마음을 갖고 둘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얘기도 전해져요.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둘 사이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졌다. 와,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곤 합니다. 12신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